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파리 외국인 혐오 총격, 한국의 외국인 문제는, 네, 파리에서 크루드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총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외국인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들이 차별을 받는다 해가지고 과거에도 굉장한 소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또 이렇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결국에는 다 사람인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통합에 대한, 사회 통합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회 통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아주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혐오 파리 총격 용의자가 기소됐다. 수백 명이 침묵 시위를 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요. 외국인 혐오 범죄에 자백을 했다라는 거죠. 쿠르드족이 사흘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국인 혐오 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정황이고, 이 지금 파리 총격 용의자, 네, 병적 외국인 혐오 자백,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 이게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고개 드는 외국인 범죄가 월 평균 16% 쑥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범죄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이 사회 통합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외국인을 대거 유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 뭐 외국인, 제가 외국인을 18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저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고 결국에는 또이 한국 정부가 자영업자나 이 저임금 근로자들을 을가울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최저임금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임대하는 집주인과 그리고 임차하는 임차인들 간에 갈등을 일으켰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아주 많은 멀쩡한 국민들이 아주 범죄자가 되고 있고, 지금 막 자살하고 있고, 사회 갈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외국인들이 계속 와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표권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 나라가 외국인 투표권에다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아주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출산 해결은 간단합니다. 직접 지원해 주면 돼요. 직접 지원. 예? 18세까지 직접 지원해 주면 됩니다. 43조를 저출산 예산으로 배정한다 그러면은요, 43조를 한 명당 1억 9천만 원씩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30만 원씩 1년이면은 그 36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그 10년이면은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20년이면은 7,200만 원입니다. 네. 아주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사실. 직접 지원만 해주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뭐 가스 요금이나 또는 전기 요금을 올린다. 자기들이 방만 경영하고 성과급 잔치하고 있으면서 계속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청와대를 뭐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을 만든다 그러면서 돈을 갖다 퍼다 쓰고 있고, 국민들은 자살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외국인의 문제들이 계속 터질 거다. 저는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회통합. 네. 그래서 사회통합에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표권이다, 뭐 외국인을 다민족 국가를 만들겠다, 다인종 국가를 만들겠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더큰 갈등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률 문제 해결하고, 서민경제 붕괴 문제 해결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이 우선이다. 사회통합. 사회통합을 시켜야 돼요. 외국인과 한국인들 간에 사회통합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앞으로 외국인 갈등 문제가 프랑스보다 아주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